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자고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심장이 튼튼해야 합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걷기나 뛰기 등 유산소 운동들을 하시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걷고 뛴들 성격이 삐뚤어져 있으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거든요. 대체 어떤 성격의 소유자들이 자신의 심장을 망가뜨리고 한순간 무너져 내릴 만큼의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성격 때문에 심장병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청년처럼 튼튼한 심장을 갖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이런 성격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이 45세에서 84세 성인 5천여 명의 심장과 정신건강 등을 연구 분석한 결과 성격과 심장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관적인 그룹이 낙관적인 그룹보다 심장 건강이 나빠질 확률이 두 배나 높았는데 이는 참가자들의 나이, 인종, 수입 등의 변수를 다 감안하더라도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관적인 그룹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에서도 낙관적인 그룹보다 더 높았고 담배를 피우는 비율과 함께 알코올 중독에 빠질 위험도 더 높았습니다. 결국 이 연구로 인해서 비관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은 심장병에 이를 가능성이 낙관적인 성격의 소유자보다 훨씬 높았다고 밝혀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관적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비관적인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일에 고춧가루를 뿌린다. 비관주의자들은 자신만을 부정적인 기운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친구의 새로운 계획에 찬물을 끼얹고 직장에서도 동료들의 아이디어와 팀워크에 고춧가루를 뿌리기 일쑤입니다. 비관주의자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파릇파릇 생명력이 돋아나는 꼴을 봐주지 못합니다. 그 생명력을 빼앗아 자신처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래서 주변에 비관적인 사람을 두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관적인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안 되는 이유만 찾는다. 해봐야 소용없어. 야, 그게 될 것 같으냐? 나 같으면 그럴 시간에 다른 것을 하는 게 낫겠다. 아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안 되는 이유만을 찾는 데 아주 열심입니다. 어느 사람은 희박한 가능성을 알고도 도전하지만 비관적인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 자체를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안 될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확신을 뒷받침할 이유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자신의 예측을 깨고 성공할까봐 불안하기까지 한 것이 비관주의자들의 심성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도록 마음속에서 아주 난리구슬 피우다가 결국 다른 사람들이 끝내 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기라도 하면 거 봐라, 내가 뭘 했냐, 이러면서 짐짓 모든 것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는 양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꺾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비관주의자입니다. 비관적인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남의 성공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죠. 배가 아파 자기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분발한다면 아픈 배가 약이 되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프고 쓰린 마음에 독까지 풀어서 사촌의 성공을 깎아내리는데 몰두한다면 참 딱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관주의자들은 남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깎아내리려고 하죠. 운이 좋았다거나 돈 많은 부모를 만나서 그리 되었다거나 실력이 아니라 돈을 쏟아부어 결과를 냈다거나 하면서 폄하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사람들은 자신은 그만큼의 운이 없고 돈 많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고 쏟아부을 만큼 돈이 없는 것에 신세한탄하고 불평불만만이 가득합니다. 비관적인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쉽게 포기한다. 임계점이란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계점이란 물질의 어떤 현상에 의해서 상태가 질적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그 경계 지점을 말합니다. 액체라는 물이 기체로 변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섭씨 100도죠. 그 100도가 물에게는 임계점입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우리는 최소한 임계점까지 지치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운동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지식의 깊이를 얻는데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임계점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고비고비마다 나타나며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줍니다. 하지만 비관주의자들은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희망과 성공보다는 절망과 실패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 빠르게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이내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임계점을 넘어 질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바로 그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그렇게 갈리고 마는 거예요. 비관적인 사람들의 특징 다섯 번째, 용서에 인색하다. 비관적인 사람들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복수를 하고 말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칼을 지니고 살지만 복수는커녕 그 복수심 때문에 자신만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심장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죠. 심장이 꽉꽉 조여오는 압박감을 느끼며 지내십니까? 그렇다면 비관적인 성격 때문에 자신을 들들 볶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겠습니다. 비관주의는 사는 내내 인생을 괴롭게 만들고 결국 심장에 심각한 고장을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드린 특징을 하나라도 갖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낙관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 하루하루 훈련하셔야겠습니다. 네, 성격을 고치는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낙관주의자가 되어서 마음 편하고 심장도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